SA그룹에서 바른으로 넘어간다고 했으면 됐지. 불편한데 뭐하러 여기서 줘.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. 아까 옆에 유수연이었지? SA그룹 사무실에 있었으니까. 회사 직원이잖아. 나 투자개발팀 갔다가 여기로 온 거야. 거기에 오빠도 없었고 유수연도 없었어. 난 바이오 미팅 때문에 바로 나갔고 유수연 팀장은 아마... 야, 근데 내가 왜 너한테 이런 걸 설명해줘야 되는 거지? 오빠, 나 오빠 여자친구야. 우리 곧 결혼할 사이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? 결혼하기로 했다고 이런 거 설명할 의무 없어. 나 네가 부리는 사람 아니야. 유수연 잘라. 거슬려. 오빠랑 한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싫다고. 홍진아. 불안하다고. 유수연이 또 오빠한테 꼬리치고 흔들까봐 싫다고. 그럴 일 없어. 나 너랑 결혼한다고 했잖아. 그럼 혼인신고부터 해. 지금 당장. 뭐? 오빠 마음 바뀌거나 하면 어떡해. 유수연 안 자를 거면 나 불안하지 않게 해줘.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혼인신고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. 아직 상견례도 안 했고 혼자 결정한 문제 아니야. 어머니한테 여쭤볼게. 어머니 허락하실 거야, 분명히. 너도 너희 부모님께 허락받아. 그게 우선이야.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겠다고? 응, 엄마. 내일 당장 해도 되지? 대체 넌 누굴 닮아서 자존심도 없어. 뭐가 신나는 결혼이라고 혼인신고부터 해. 사람이라 어떻게 될 줄 알고. 결혼하고 신고하지 말고 1년 정도 살아. 싫어. 1년을 어떻게 기다려. 절대 안 돼. 나 내일 당장 혼인신고 할 거야. 말리지 마. 홍진아. 엄마 나 봐. 나 이제 못 걸어. 1년 더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어. 오히려 더 불안하기만 하지. 결혼했어도 혼인신고 안 하면 남남인데 오빠가 혹시나 땀만 먹고 바람이라도 나봐. 그럼 그땐 나 어떡하라고. 그러니까 못하게 막지 마. 나 무슨 짓 할지 몰라. 결혼 허락하셨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. 이렇게 방방 뛰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. 아시잖아요. 오빠가 웬일로 내 편이야? 엄마 들었지? 나 한다.